안녕하세요. 토카켄입니다. 네. 오늘도 킥서워 연습을 하러 나왔는데요. 오늘 연습근은 퍼펙트 트레이닝 볼 되겠습니다. 변함없고 훈련을 위한 그 탄성이 계속 유지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최고입니다. 그리고 라켓은 헤드 스피드, 요번에 새로 산 건데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채입니다. 현재로서는 계속 적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어김없이 킥서브 연습을 하러 와서 이렇게 찍게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갖고 한번 찍어 봤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선수들의 그 여러 종류의 킥서브 영상들을 봐왔지만, 제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확신이 들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킥서브는 결론은 뭐냐면 공이 뒤에서 맞는다. 그 표현도 좋습니다. 근데 그 표현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는 표현을 하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팔이 수직으로 하늘로 올라간 상태에 거의 그 상태에 임팩트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라켓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라켓에 공이 맞는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뒤에서 맞는다는 표현이 맞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팔이 거의 수직에 올라오는 순간 그 근처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팔이 이미 지나서 이 수직을 지나서 팔이 12시 방향이 지나서 1시까지는 괜찮지만 1시 반 정도 넘어가서 맞기 시작하면 원하고자 하는 킥서브 성질보다는 다른 성질의 킥서브 성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서 맞으면 높이 튀면서 하는 킥서브가 되겠지만, 여기서 맞게 되면 조금 더 낮지만 더 사이드로 빠질 수도 있겠죠.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가 처음 연습해야 될때 중점을 둬야 될 거는 바로 팔이 12시가 되는 순간 임팩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임팩트가 될 때 그냥 면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탁 맞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변화가 있는 상태로 내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맞으면서 가는 그런 형태로 임팩트가 돼야 됩니다. 즉, 올라가면서 내전이 시작되면서 맞고 임팩트가 팔이 12시가 됐을 때 임팩트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가면서 팔이 내전이 완료가 될 때 더 이상 어깨가 갈 수 없을 때 몸이 같이 엎어지면서 마지막 가속도를 더 주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영상들을 잘 분석해 보면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를 많이 봐오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 과거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킥서브, 요즘에 바꾸고 있는 킥서브 이렇게 옆으로 친 다음에 앞으로 바꾸고 있는 이게 아니라, 과거에는 어땠냐면 자세를 잡은 다음에 앞으로 더 세게 치기 위해서 이미 어깨를 앞으로 빼고 그 상태에서 올린 다음에 내전을 져가지고 쳤습니다. 아예. 그러다 보니까 내전은 들어갔지만 마지막에서 더 이상 좀 부자연스러운, 몸이 이미 틀어져 있어서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끌어내리는, 마지막에는 약간 외전으로 마무리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하라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바꾸고 있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한 다음에 약간 이렇게 끌어내리는. 자, 근데 지금 바꾸고 있는 건 뭐냐면, 자세를 잡은 다음에, 칠 때까지 이 몸통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죠? 칠 때까지 최대한 몸통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을 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맞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뒤에서 옆을 바라보던 몸이 앞으로 틀어주는 건 맞는데, 과거에는 바로 틀면서 빡 쳤다면 지금은 몸을 유지한 상태로 치고 나서 그 다음에 틀어주는 형태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댓글 질문이 한 분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분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이렇게 때려치지 않으면 스피드가 안 나는 단점이 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옆으로 친다고 하면 그 앞으로 이렇게 때려치는 그 파워 스피드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과거의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댓글이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댓글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지금 추가 설명을 드려야 될 건 뭐냐면, 한 번에 이렇게 때려치는 그 슬라이스성 킥서브 제가 과거에 하던 거, 그것도 좋습니다.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서브입니다. 스피드가 중점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거는 스피드가 없지 않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자, 옆모습을 보세요. 자, 이거를 옆면을 바라본 몸통이 칠 때까지 옆면을 유지하고서는 친다고 이렇게 하니까 약할 것 같지만, 자, 보시면 이걸 내렸다가 그대로 이렇게 올려치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제 어깨 두 개를 보세요. 두 어깨를 보세요. 자세를 잡은 다음에 손목을 꺾고 당기면서 그대로 내렸다가 올려치는데, 자, 보세요. 어깨가 이때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라켓이 그냥 올려치는 게 아니라 라켓 각도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펼쳐볼까요? 대각선 앞으로 가게 되죠. 즉, 아래에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라켓 드랍한 다음에 왼쪽 어깨를 내리면서 오른 어깨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라켓의 각도가 이 앞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대각선. 그러면서 팔은 아까 수직으로 올리라고 했죠.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내전. 손은 내전. 내전 되면서 팡 치고 나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치고 나서 손을 다시 뒤로 빼면서, 손을 뒤로 빼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공이 이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쳐내니까 저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때 손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치고 나가면서 손은 내전이 되면서 같이 밀어줘야 됩니다. 손이 이해되시나요? 내전이 된다고 탕! 그래, 내전이야, 내전. 내전이 된다고 하고선 손을 기준으로 다시 돌아오면 안 되고, 내전을 하더라도 손은 같이 밀어주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이 상태로 내전만 하면 공이 아마 이쪽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면서 내전을 하되 손도 같이 밀어줍니다. 내전으로 해서 그대로 이렇게 쳐내는 게 아니고, 내전을 한 다음에 손을 같이 밀어주는 거죠.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생각하는 이 두 가지 강조드렸는데요. 첫 번째, 타격은 팔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순간 임팩트가 되면서 그 다음에 내전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내전을 할 때는 손을 기준으로 그냥 내전만 한 다음에 라켓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전을 하면서 손도 같이 나가주면서 내전이 마무리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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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할 때는 제 생각은 뭐냐면, 공이 아니라 자세만 생각하고 합니다. 자세만 하고, 왼손을 끝까지 올렸는가, 그래서 이 왼쪽 라인으로 당겨지는 게 느껴지는가, 라켓은 들어 올릴 때 오른쪽 어깨는 아래쪽으로 내렸는가, 이때 손목은 꺾어갖고 머리를 살짝 칠 수 있는가, 하나하나 계속 기억하면서 당겨주고, 손목 꺾고, 자세 잡고, 자, 이 상태에서 라켓 들어, 왼손 당기면서, 당기면서 오른 어깨 앞으로, 오른 어깨 앞으로, 몸은 이쪽 바라보고, 오른 어깨 앞으로, 그 상태에서 올려치면서 내전. 내전 할 때 팔은 수직이 됐는가? 수직이 됐는가? 마무리 할 때 팔이 이렇게 뒤로 돌아오진 않는가? 그러면 안 되니까, 내전 할 때 앞으로, 팔을 앞으로 뻗어줬는가?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아유. 아. 좋아, 조금씩 되고 있어. 아. 오케이. 나 빼야 돼. 오케이. 구질은 좋았어. 내전이 끝까지 안 했어. 방향성. 어휴. 어휴. 오른쪽으로 튀는 거는 상당하네요. 토스가 좀 높아야 될 것 같아. 아이. 오, 괜찮아. 아이. 오, 괜찮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상당히 높이 튄 것 같습니다. 지금 건 좀 각도를 줘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토스가 앞이 아니라 조금 더 당겨와야겠어요. 훗! 아. 높이 튀기는, 상당하네. 아이야! 아이, 만족합니다. 훗! 아이! 다시. 당겼나? 손목 꺾었나? 옆으로 수직. 손은 앞으로 나가면서. 약해. 약하지만 만족합니다. 아예. 아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우, 아야. 아, 이번엔 내전을 좀 풀어 썰어버려야겠어요. 아야. 각도는 좋네요. 뛰는 각도가. 아. 야, 뛰어 오르는 건 참 좋았어요. 아! 자, 살살. 살살. 어? 아! 오케이. 정확도 위주로 해봅시다. 쭉, 내전 끝까지. 오케이. 쭉, 수직 내전 끝까지. 쭉, 수직 내전 끝까지 쭉 수직. 아이 늦었어. 쭉 수직 내전 끝까지. 어 높이 튄다. 쭉 수직 내전 끝까지. 어 높이 튄다. 자 그럼 쭉 수직 내전 끝까지 몸 앞으로 쭉, 수직 내전 끝까지 몸 앞으로, 어우. 쭉, 수직 내전 끝까지 몸 앞으로, 어우. 좋아 좋아. 쭉 수직 내전 끝까지. 어 좋아. 쭉 수직 내전 끝까지. 좋아. 이 정도 뭐. 쭉, 아! 받아봐라. 초보자의 킥서브, 받아봐라. 어, 아! 초보자 만세. 쭉, 아! 나이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촉각자 다 돼.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됩니다. 훗! 내전 끝까지. 아, 좋아. 어? 아! 아이씨.